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어느 공주와 왕자의 목숨을 바친 사랑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보리국수와 반지. 아주 아주 오래전 옛 사우디아라비아에 잘생긴 왕자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왕자가 바람을 쐬러 궁궐 밖에 나왔다가 길저 끝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장사꾼을 보았어요. 대체 뭘 팔고 있는 거지? 왕자가 궁금한 마음에 다가가 보니 장사꾼은 신기한 모양의 촛대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던 왕자는 그 가운데서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다란 금촛대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이처럼 크고 아름다운 촛대는 처음 보는군. 왕자는 웅장하면서도 멋진 금촛대에 첫눈에 반해 비싼 값을 치르고 금촛대를 사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금촛대를 방 한쪽에 고이 놓아두었지요. 왕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금촛대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촛대야. 돈을 많이 주고 사긴 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은걸. 왕자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할 정도로 금촛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식탁에 놓여 있던 과일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빵과 물도 조금씩 없어졌어요. 이상하기도 하지. 나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 왕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되풀이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몰래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가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왕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답니다. 생각다 못한 왕자가 누구의 짓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누워 자는 척하면서 엿보기로 한 거지요. 그런데 첫날은 자는 척 하다가 그만 정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음식은 또 없어졌고 말이지요. 오늘은 절대 잠들지 말아야지. 둘째 날 왕자는 조용히 누워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조금 깊어지자 촛대 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촛대에 달려있는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촛대에 문이 있었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지? 누워 자는 채 하던 왕자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금촛대 문을 열고 사뿐사뿐 걸어 나온 사람은 천사처럼 아름다운 아가씨였어요. 아가씨는 사락사락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금촛대 밖으로 나오더니 식탁 위에 놓인 과일과 빵을 조금씩 떼어 먹었지요. 오, 세상에, 저토록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다니. 왕자는 달려나가 아름다운 아가씨의 옷자락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왕자는 아가씨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자요. 아가씨는 도대체 누구시오? 아가씨는 갑자기 나타난 왕자 앞에서 빨개진 얼굴을 숙이며 수줍어 했습니다. 저는 라일이라고 하옵니다.
라일, 오. 그런데 어쩌다 금촛대 속에 들어가게 된 거요? 왕자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지요. 실은 아버지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해서 제가 아끼던 금촛대 안에 숨었답니다. 헌데 제가 금촛대 안에 숨은 걸 모르시는 아버지께서는 제가 죽은 줄로 아셨답니다. 그리고 금촛대도 장사꾼에게 팔아버리고요. 아가씨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금촛대를 내가 다시 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라일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라일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돌봐줄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요. 매일 밤 만나 나와 이야기를 나눕시다. 라일은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왕자가 더없이 고마웠지요. 고맙습니다, 왕자님. 볼을 붉히며 라일은 살포시 웃었습니다. 왕자는 여느 때처럼 낮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길 기다렸지요. 라일도 낮 동안은 커다란 금촛대 안에서 잠을 자고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어둠이 깔리고 밤이 되면 왕자는 촛대의 문을 두드리며 말했지요. 라일, 기다리느라 지루했지. 왕자와 라일은 사람들이 다 자는 조용한 밤에 만나 식탁에 차려져 있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몇 달이 흘렀어요. 왕자는 착하고 아름다운 라일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라일도 마음이 따뜻하고 씩씩한 왕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왕자에게는 남모를 괴로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내게는 이미 부모님께서 짝으로 정해주신 사람이 있으니. 왕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라일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라일을 두고 약혼녀와 결혼하기는 더더욱 괴로운 일이었지요. 아,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왕자는 라일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무엇이든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라일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지요. 라일, 이 반지를 당신께 드릴 테니 부디 잘 간직하기 바라오. 왕자는 제 손가락에서 뺀 반지를 라일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라일 손에 꼭 맞았어요. 왕자의 반지를 보면서 라일은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시녀가 우연히 왕자의 방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하네. 왕자님께서 주무실 시간인데. 시녀는 문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누군가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니, 웬 이야기 소리지? 시녀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걸 목격하게 되었지요.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왕자님이 매일 밤 금촛대에서 나온 아가씨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데 어떤 아가씨가 왕자님과 소곤대다 금촛대 속으로 다시 들어가더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에는 왕자님과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뭐라고?
내가 이렇게 두 눈 뜨고 버젓이 있는데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왕자의 약혼녀는 너무 분해서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서 가만두지 않겠어. 약혼녀는 이제나 저제나 때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멀리 사냥을 떠나게 되었어요. 왕자의 약혼녀는 이때다 하며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금촛대 속에 숨어 있다고 했겠다. 약혼녀는 커다란 금촛대를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문인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약혼녀는 궁리 끝에 커다란 금촛대에 100개의 초를 꽂아 불을 켰습니다. 불은 금세 활활 타오르고 금촛대는 열을 받아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뜨거워서 못 견디고 곧 뛰쳐나오게 될걸? 약혼녀의 생각대로 라일은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금촛대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곧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그런데도 왕자의 약혼녀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왕자님을 꾀어낸 이 못된 여자를 당장 성 밖으로 내다 버려라. 명령을 받은 시녀들은 기절한 라이를 아주 멀리 떨어진 사막에 내다 버렸습니다. 아니, 저건 사람 아니냐? 마침 길을 지나던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라이를 보게 되었어요. 아이고, 가엾어라. 집으로 데려가 내가 보살펴줘야겠어. 하루가 지나자 라일이 간신히 눈을 떴지요. 이제야 정신이 드나 보구나. 어쩌다가 사막에 쓰러져 있게 되었니? 할아버지가 묻자 라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떠듬떠듬 이야기했습니다. 저런, 사정이 딱하게 됐구나. 당장 갈 곳이 없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 있도록 하렴. 그렇게 해서 라일은 할아버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왕자는 사냥에서 돌아오자마자 라일을 불렀습니다. 라일! 라일!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금촛대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걱정이 된 왕자가 금촛대 안에 들어가 봤지만 라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라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왕자는 궁궐 안을 샅샅이 뒤지며 라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라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왕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리에 누워 앓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왕자는 더 야위어 눈만 휑하게 커졌답니다. 왕자야, 무어라도 제발 먹으렴. 까닭을 모르는 왕비가 걱정이 되어 왕자를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비는 곧 신하들을 불러 모아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왕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왕비는 신하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침이 꿀꺽 넘어가도록 맛있는 음식 냄새를 풍기면 왕자님의 입맛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온 나라에 방을 붙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오는 사람을 왕자의 신부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한 신하가 낸 의견이었어요. 신하의 말을 들은 왕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왕자의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는 사람을 왕자의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전국에 방을 붙이십시오.
왕비의 명령에 따라 나란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우연히 방을 본 할아버지가 라일에게 말했어요. 라일, 이상한 방이 붙어 있는 걸 보았다. 무슨 방이요, 할아버지? 라일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왕자님이 갑자기 병으로 입맛을 잃어 아무것도 드시질 않는다는구나. 그래서 왕자의 입맛을 돋워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는 아가씨를 왕자와 결혼시킬 거라는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라일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지요. 할아버지, 보리가루를 구해주실 수 있으세요? 보리가루는 갑자기 왜? 왕자님의 입맛을 되찾아줄 음식을 만들려고요. 할아버지는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보리가루를 얻어다 주었습니다. 라일은 보리가루를 정성껏 반죽해서 국수를 만들었지요. 보리국수로구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라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뒤 라일은 정성스럽게 끓인 보리국수를 낡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국수를 왕자님께 갖다 드리세요. 라일은 국수 그릇을 내밀며 할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가져다 드리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다만 가는 동안 퉁퉁 풀지도 모를 텐데 게다가 깔깔한 보리국수를 왕자님이 좋아하실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걱정했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수를 왕자님께 드리면서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라일의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는 보리국수가 든 그릇을 들고 조심조심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앞에는 음식을 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코가 절로 벌름거릴 지경이었지요. 당신은 무슨 음식을 해왔소? 한 아저씨가 조금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온 음식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난 사슴 요리를 해왔소. 누구든지 이걸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갈 거요. 요리가 담긴 그릇을 꼭 껴안은 사람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요리를 해왔소? 나 말인가요? 나는 독수리 똥으로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호박으로 죽을 수어 왔소. 물론 내 딸의 솜씨지요. 어느 뚱뚱한 아저씨가 몸을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막내딸이 만든 음식은 말해줄 수가 없다오. 왕자님께서 드실 음식인데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한다오. 머리에 푸른 천을 두른 아주머니는 뭐 대단한 음식을 해왔는지 꽁꽁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라일이 만든 보리국수는 퉁퉁 불어만 갔지요. 한참 뒤 할아버지가 왕자님 앞에 오게 됐습니다. 왕자님, 보리가루로 만든 국수입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반드시 행운이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왕자님께 고작 하찮은 보리국수를 바치다니, 그것도 국물까지 다 드시라니, 게다가 퉁퉁 불어 터진걸. 왕자는 사람들의 비웃음에 어쩔 줄 모르는 할아버지가 가여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리 주십시오. 왕자는 보리국수를 한 가닥 한 가닥 건져 먹었지요. 국수는 보기보다 퍽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물까지 다 마시려고 그릇을 기울였어요.
그 순간 땡그랑 그릇바닥에서 웬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지? 놀란 왕자의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국수 그릇 바닥에서는 무언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니, 이건... 놀란 왕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라일에게 준 그 반지가 틀림없어. 왕자는 라일을 다시 만난 듯 반가워서 물었지요. 할아버지, 이 반지가 대체 어디서 났소? 그게 사실은... 할아버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몰라 더듬거렸습니다. 왕자는 할아버지의 대답을 더 기다려주지 않고 또 다시 얼른 물었지요. 그러면 보리국수를 만든 사람은 누구요? 얼마 전부터 저와 함께 지내게 된 아름다운 아가씨가 만든 것이옵니다. 라일이 분명해. 당장 그 아가씨를 여기로 모셔올 수 있겠소? 왕자는 반가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라일, 당신이었군요. 왕자는 궁전에 도착한 라일을 보자 한 걸음에 달려나와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라일은 그새 헬쑥해진 왕자를 꼭 끌어안았지요. 이제 우리 왕자가 다시 살아났구나. 두 사람을 지켜보던 왕비도 이제야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왕자와 라일은 마침내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라일이 살던 큰 금촛대에 불을 붙여 결혼식을 환하게 밝혔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왕자는 라일을 구해준 할아버지에게 금은 보화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덕이 크니 이 보물을 받아주십시오. 그 후 왕자와 라일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비로운 열매. 아주 오랜 옛날 필리핀에는 여러 부족들이 저마다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나라에 살았던 한 나무꾼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 임금님에게는 꽃보다도 곱고 나비보다도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돈 많은 부자에게 시집 가기를 원했지요.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던 임금님은 온 나라에 이런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열 수레의 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내 딸과 결혼할 수 있다. 또한 나중에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다. 하지만 도중에 그만두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봤어? 임금님이 내렸다는 그 포고문 말이야? 보기는 봤는데 누가 열흘 동안 매일 열 수레의 은화를 갖다 바치겠어? 그렇지. 아무래도 공주님은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 사람들은 포고문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실망하는 젊은이들도 있었고 도전해볼까 하고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혼자 빙그레 웃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는 바로 숲속 근처 허름한 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나무꾼 띵보였습니다. 띵보는 당장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어머니,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임금님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나무 팔아 그날그날 살아가는 처지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요. 공주님과 결혼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겠지. 더 열심히 나무를 해야겠어. 다음 날 띵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숲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엄청나게 큰 떡갈나무를 찾아 베기 시작했어요. 쿵쿵 도끼질도 해보고 쓱싹쓱싹 톱질도 해봤지만 나무는 좀처럼 베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나무를 더 이상 베지 마라. 그 대신 나무 구멍에 손을 넣으면 네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게 될 것이다.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띵보는 너무나 생생한 소리에 화들짝 놀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들부들 떨면서 나무 구멍에 손을 쑥 넣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먼지가 가득 묻은 낡은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진짜로 이 속에 돈도 들어있을까? 띵보는 기대에 차서 지갑을 살며시 열어보았지요. 에이, 아무것도 없잖아. 지갑은 동전 한 입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실망한 띵보는 지갑을 바닥에 휙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갑이 땅에 닿자마자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건 은화잖아? 띵보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땅에 쏟아진 은화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옷으로 살살 닦아도 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은화에는 얼굴까지 환히 비치지 뭐예요? 은화는 지갑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산더미만큼 쌓였습니다. 그 지갑은 던지기만 하면 와르르 은화가 쏟아져 나오는 요술 지갑이었던 것입니다. 띵보는 은화를 지게에 가득 싣고 집으로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아니, 이게 웬 돈이냐? 어머니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띵보는 숲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는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공주님에게 청혼하러 가야겠어요. 임금님께 전하시오. 매일 열 수레의 은화를 실어올 테니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띵보는 궁전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지기는 허름한 옷차림에 띵보를 보고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아무나 공주님하고 결혼하는 줄 아나? 어서 썩 돌아가시오. 이보시오. 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임금님께 전해달란 말이오. 옥신각신 띵보와 문지기의 실랑이는 점점 커졌지요. 때마침 궁 안뜰을 산책하던 임금님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님은 그 말이 정말인가 싶어 냉큼 띵보를 불렀습니다. 네가 정말로 열흘 동안 매일 열 수레의 은화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냐? 네, 임금님. 할 수 있고 말고요. 그 말이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있겠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은화를 실은 수레 열 대를 끌고 궁전으로 오너라. 띵보는 임금님과 단단히 약속을 하고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궁전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웅성대는 사람들을 해치고 곧 띵보가 수레 한 대를 끌고 나타났지요. 수레에는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은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런데 또 한 대, 다시 또 한 대, 은화를 수북이 실은 수레의 행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 저게 진짜 은화란 말이야? 태어나서 저렇게 많은 은화는 처음 보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들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궁전 안에서도 임금님과 왕비, 공주와 신하들까지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는 은화를 보고는 다들 감탄했답니다. 임금님은 설마 그 많은 돈을 가져올까 싶어 띵보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은화 열 수레를 가지고 오니 아주 흡족해 했지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띵보는 매일 아침 어김없이 은화 열 수레를 궁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갈수록 싱글벙글이었지만 어째 공주는 얼굴이 점점 붉으락 푸르락 해져만 갔지요. 닷새만 더 지나면 저 못생기고 천한 나무꾼과 진짜로 결혼을 해야 한다니. 부자면 뭐해? 정말 싫어. 무슨 방법을 써야겠어. 저 나무꾼을 몰래 뒤따라가 보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공주는 한 병사를 시켜 띵보에 대해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주는 곧 띵보에게 돈이 나오는 요술지갑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공주는 신하를 보내 띵보에게 자신이 그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뭐? 공주님이 나를? 신하의 말을 들은 띵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띵보는 공주가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공주는 맛있는 음식과 술을 한상 가득 차려놓고 띵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드세요. 띵보는 맛있는 음식에 아름다운 공주까지 앞에 있으니 너무나 행복했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한껏 술을 마시다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띵보는 겨우 잠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비비고 주위를 살펴보니 공주는 물론 맛있는 음식까지 모두 남김없이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띵보는 얼른 주머니를 뒤져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술지갑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요술지갑이 없으면 난 임금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떡하지?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어서 이곳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띵보는 몰래 궁전을 빠져나와 멀리 나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깊은 숲을 향해 계속 달렸지요. 몇 날 며칠을 달린 띵보는 어느 울창한 숲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숲 속에는 새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여러 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띵보는 당장에 달려가 허겁지겁 손을 뻗어 탐스런 열매를 한 개 똑 땄습니다. 정말 맛있겠는걸? 그런데 띵보가 한입 가득 열매를 베어무는 순간이었어요. 띵보의 머리에 이상한 뿔이 솟아났지 뭐예요? 이게 뭐야? 내 머리에 뿔이 생기다니. 놀란 띵보는 끙끙 힘을 주며
뿔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머리만 아플 뿐 뿔은 꿈쩍도 안 했어요. 한참 동안 낑낑대던 띵보는 지칠 대로 지쳐 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띵보는 다시 숲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뿔 달린 흉한 모습이 되다니. 어차피 임금님의 눈도 피해야 하니 당분간 숲속에 숨어 살아야겠다. 띵보는 이렇게 생각하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노랗고 둥글둥글하게 생긴 열매가 가득 달린 나무를 발견했지요. 정말 먹음직스러운걸. 띵보는 노랑 열매를 따서 한 입 깨물고는 물을 마시려고 옆에 있는 옹달샘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 머리에 뿔이 없네?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요. 빨강 열매를 먹으니 머리에 뿔이 나고 노랑 열매를 먹으니 그 뿔이 사라지고 그 열매들은 바로 요술 열매였던 것입니다. 띵보는 그 두 요술 열매들을 여러 개 따서 잘 간직해 두었답니다. 여러 계절이 지나고 몇 번의 해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 나무꾼 띵보의 얼굴도 많이 변했지요. 이제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띵보는 이제 됐다 싶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품 안에 신기한 요술 열매를 소중히 넣어 가지고서 말입니다. 그러고는 곧 궁전으로 가서 요리사의 조수가 되었지요. 그 요리사는 임금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궁전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어느 날 띵보는 요리사와 함께 임금님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잠시 주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임금님과 왕비, 공주가 먹을 음식에 몰래 빨강 열매즙을 넣었지요. 머리에 뿔이 나게 하는 그 열매 말입니다. 임금님,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임금님과 왕비, 공주는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임금님이 막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였습니다. 임금님의 머리에 뿔이 솟아났지요. 임금님, 머리에? 아니, 이게 뭐야? 웬 뿔이란 말이야? 신하의 말에 머리를 만져본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머리에도 소처럼 뿔이 솟았어요. 공주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왕비도 더듬더듬 머리를 만져보고 까무러치게 놀랐지요. 궁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달라붙어 뿔을 떼보려고 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궁전의 요리사들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도 모두 불려왔습니다. 이전에 드셨던 것과 똑같은 재료와 요리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폐하. 이런 희귀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할지. 요리사도 의사도 해결 방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어느 날 띵보는 먼 나라에서 온 의사로 변장을 하고는 임금님에게 갔습니다. 임금님과 왕비 그리고 공주는 커다란 두건으로 보기 흉한 뿔을 가리고 있었지요. 제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뿔을 없애주게. 이 뿔만 없애준다면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겠네. 임금님은 띵보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배하,
뿔을 없애는 건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참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네. 이 뿔만 없애준다면 아픈 건 참을 수 있어. 그럼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임금님과 왕비님을 불렀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열흘 동안 매를 맞으셔야 합니다. 뭐? 매를? 참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그럼 공주는? 공주님은 저와 열흘 동안 춤을 추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뿔이 없어진다는데 춤이 문제겠어요? 이렇게 해서 궁전에서는 열흘 동안 임금님과 왕비의 매 맞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물론 옆에서는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주와 딤보가 열흘 동안 춤을 추었으니 말이에요. 누구는 매를 맞고 누구는 춤을 추고 이렇게 궁전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임금님도 왕비도 공주도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었지요. 열흘 동안 매를 맞고 춤을 추었으니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오늘 하루만 더 버티시면 뿔이 사라질 겁니다. 이것 좀 드시고 힘 좀 내십시오. 띵보는 몰래 노랑 열매를 갈아 넣은 음료수를 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목이 몹시 말랐던지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세 사람의 머리에서 순식간에 뿔이 없어져 버렸어요. 왕비, 당신 머리에 뿔이 없어졌소. 어? 제 머리에도 뿔이 없어요. 임금님과 왕비, 공주는 머리를 몇 번이나 만져보고 또 거울에 요리조리 비춰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궁전에는 곧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임금님의 약속대로 띵보는 공주와 멋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식 날 띵보는 공주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옛날에 공주에게 지갑을 빼앗긴 그 나무꾼이라고 말이에요. 공주는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흉한 뿔을 없애준 띵보가 정말 좋아졌지요. 둘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훗날 새로 임금님이 된 나무꾼 띵보는 그 누구보다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진짜 아들, 가짜 아들. 옛날에 어떤 남자가 글공부를 하러 절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이라 드나드는 이도 별로 없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어요. 어머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생각나고 글 공부 떠나기 바로 전에 혼인한 색시도 보고 싶고 그랬지요. 자꾸 딴 생각이 드니까 시원한 물에 목욕이라도 하면 마음이 맑아질까 싶어 절 앞에 흐르는 계곡물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한 뒤에는 손톱 발톱도 말끔히 깎았지요. 깎아내버린 손톱 발톱을 어디선가 쥐 한 마리가 나타나 날름날름 주워 먹었는데 남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글공부를 하다 딴 생각이 나면 남자는 계곡에 나가 목욕을 했고 손톱 발톱까지 깨끗이 깎았습니다. 그때마다 쥐가 와서 손톱 발톱을 주워 먹었고 10년 작정한 글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남자는 보따리를 챙겨
날아갈 듯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 별일이 다 있지 뭐예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남자를 보고 식구들이 기절 초풍을 냈습니다. 부모님 앞에 가 절을 하니 아버지가 묻는 겁니다. 자네는 누군가? 아니 자식도 몰라보세요. 글 공부 마치고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네 이놈, 어른을 놀려도 정도가 있지. 내 아들은 엊그제 진작 돌아왔느니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가 어리둥절해서 보니 글쎄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방 안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귓바퀴에 사막이며 코 옆에 점 하나 있는 것까지 빼다 박았습니다. 남자는 어이가 없어 와락 호통을 쳤지요. 어떤 놈이 남의 집에 와 아들 행세를 하는 것이냐? 내 놈이야말로 남의 집에 와서 웬 난리를 치느냐? 여봐라, 저놈을 내쫓지 않고 무얼 하느냐? 집안 식구들도 기가 막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너무 똑같아서 봐도 봐도 분간이 안 가는 것이었어요. 생김생김은 말할 것도 없고 행동거지며 말하는 본색까지 같으니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이놈아,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잘 살다가 저 사람과 혼인한 뒤 열흘 만에 글 공부하러 떠났던 이 집 아들이다. 이놈아, 나야말로 절에 글 공부하러 갔다가 10년 만에 마치고 엊그제 돌아온 이 집 장남이다. 콩이야, 파치야, 진짜와 가짜가 대거리를 하고 옥신각신 싸워대니 식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이 국리 저 국리 끝에 아내가 먼저 꾀를 냈어요. 남편이 입은 옷은 글 공부 떠나기 전 자기가 해준 옷일 테니 알아볼 수 있으리라 여긴 겁니다. 하지만 훑어보고 만져보고 뜯어보아도 두 남자가 입은 옷은 똑같았습니다. 바늘 뜬 자국이며 매듭 지은 흔적이며 눈꼽만치도 다른 데가 없지 뭐예요. 어머니도 아들이 어려서 배앓이 때문에 뜸뜬 자국이 있다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둘을 가까이 오라 해서 몸을 찬찬히 살폈는데 상처 자국까지 똑같은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식구들 나이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둘 다 대답이 한결같았지요. 식구들이 다시 머리를 맞댄 끝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 밥그릇과 접시가 몇 개 있는지 말해보거라. 이걸 맞추는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어머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짜 아들이 척척 대답을 했습니다. 밥그릇과 접시뿐인가요? 묻지도 않은 숟가락, 젓가락 수까지 훤히 꿰고 말하는데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진짜 아들은 오랫동안 절에 있었으니 집안 물정에 어두운 반면 가짜 아들은 먼저 돌아와 요리 뒤적 조리 뒤적 살펴보았을 테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아들은 억울하게 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진짜 아들은 부글부글 속이 타고 분이 치솟아 콱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해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배고프면 얻어먹고 해지면 아무데나 쓰러져 자고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하루는 어떤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집들도 여럿이고 썩 큰 마을인데도
지나는 사람 하나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마을 들머리에도 고사길에도 강아지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을 깊숙한 곳에는 대궐 같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썰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남자는 마침 날도 저물었으니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 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주인장 계십니까? 대문 앞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어 손으로 밀었더니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작은 대문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주인을 다시 불러봐도 집 안은 고요하기만 하고 이렇게 열두 대문을 차례차례 열고 들어가니 널찍한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 건너편 방문에는 불빛이 어른어른 하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는 것이었어요. 쥐죽은 듯 고요한 마당에 서서 남자는 큼큼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리 없이 방문이 열리더니 그림자처럼 한 처녀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나던 나그네인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묵어갑시다. 저희 집엔 묵으실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묵을 데가 없다니 말이 되오? 그러지 말고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처녀가 머뭇머뭇 난처해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에 20한 짓 되던 식구가 다 죽고 저 하나 남았는데 저도 오늘이 목숨 다하는 날입니다. 손님께서도 괜히 여기 머물다 아까운 목숨 잃지 마시고 그냥 가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멀쩡히 살아있는 목숨을 왜 잃는단 말이오? 이 집이 본래 그렇습니다. 처녀가 거절했지만 남자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볼 수 없는 쓸쓸한 마을에서 모처럼 만난 사람이니 반갑기도 하거니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떠나버릴 수는 없었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소? 나도 집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니 화를 당한다 해도 아쉬울 것이 없소. 정 그렇다면 하루 묵어 가시든지요. 어떤 변을 당하셔도 저는 모릅니다. 처녀는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어디선가 무섭게 생긴 이들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집 식구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런 일이 거듭되니 귀신 들린 집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죄다 떠나 이리 쓸쓸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 식구가 다 잡혀가고 저 하나 남았는데 오늘 밤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잡혀갈 차례입니다. 처녀한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으니 남자는 기가 찼지요. 그들이 누군지 잡혀간 식구들은 어찌 되었는지 모르오? 사라지면 그뿐 살았는지 죽었는지 통 소식을 모릅니다. 아니 그런 형편인데 대문도 안 잠그고 있단 말이오? 아무리 닫아 걸어도 소용없으니까요. 남자는 그래도 집안 모든 문을 죄 닫아 걸게 했습니다. 마루의 내 기둥에는 초롱을 달아놓고 큰 초에 불을 붙여 집 안을 환히 밝혔습니다. 처녀한테는 벽장 안에 숨어 있어라 이르고 자기는 기다란 담뱃대를 물고 마루에 앉았지요. 밤이 이슥해지자 대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땅귀야, 땅귀야. 그러자 마루 밑에서 주먹만한 짐승 하나가 조르르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지 뭐예요. 단박에 괴물 같은 놈들이 줄래줄래 들이닥치는데 빨간 옷 입고 빨간 말 탄 놈, 흰 옷 입고 흰 말 탄 놈,
통 방울 같은 눈이 히트히트한 놈,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 역한 냄새가 풀풀 나는 놈, 다들 어찌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도 어렵고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와들와들 떨리는 걸 꾹 참고 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절에서 10년을 공부했으니 스님들 경 읽는 소리를 오죽 많이 들었을까요? 눈 감고도 외울 지경이라 담뱃대로 마룻바닥을 탁탁 두드려가며 장단 맞춰 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놈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스르르 사라져 갔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벽장문을 열어보니 그새 처녀는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저 잡아가려고 다가오는 소리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날이 환하게 밝자 남자가 어젯밤 들은 소리를 흉내내 불러보았습니다. 땅귀야, 땅귀야. 마루 밑에서 어젯밤 본 놈이 나오는데 주먹만한 게 강아지 같기도 하고 쥐 같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흙으로 빚은 고양이였어요. 너는 누구냐? 고양이지요. 어떻게 생겨난 놈이냔 말이다. 수백 년 전 이 집 아이들이 흙으로 조물조물 저를 만들어 놀다 실증이나 집어 던졌어요. 어두컴컴한 마루 밑에 오랜 세월 갇혀 있다 보니 제 몸에 귀신이 붙었고 그때부터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젯밤에는 왜 대문을 열어주어 괴이한 놈들을 들어오게 하였느냐? 제게 붙은 귀신이 그리 시킵니다. 꼼짝없이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한 놈들은 누구인고? 귀신들이지요. 오래전 이 집 주인,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 갖고 놀던 아이들 아버지요. 그분이 그림을 좋아해 벽마다 붙여놓았답니다. 무서운 그림도 있고 예쁜 그림도 있고 사람 그림도 있고 동물 그림도 있고 저 멀리 중국에서 온 그림도 있었어요. 그분이 죽자 새 주인이 된 아들이 도배를 했는데 그림들을 안 뜯어내고 그 위에 벽지를 발랐어요. 나중에 바뀐 집주인도 그 위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다 보니 몇백 년 묵은 그림 속 인물들의 귀신이 붙어 그런 모습들이 된 거지요. 허면 놈들을 없애려면 어찌하면 되는지 아느냐? 벽지를 뜯어내고 그림까지 죄뜯어 불에 태우면 사라질 거예요. 네가 세상 일을 그리 잘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보마. 내가 10년 동안 절에서 글공부를 하다 집에 가보니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있더구나. 나를 보고 아버지도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아니다. 아내도 서방이 아니다 그러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왔다. 혹 그것도 어찌 된 일인지 알겠느냐? 절에 있을 때 손톱 발톱을 깎아 내버린 적이 있나요? 수없이 그랬지. 쥐가 그 손톱 발톱을 먹고 당신 모습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놈은 절에서 천년을 묵은 쥐예요. 그러면 그놈 정체를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느냐? 천년 묵은 흰 고양이를 구해야 합니다. 강원도 금강산에 8만 구암자를 다 찾아다니면 천년 묵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팔선녀를 만나게 될 거예요. 팔선녀한테 부탁해 그 고양이를 얻어오면 쥐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여러 방도를 일러주는 흙 고양이가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지요. 네 몸에 붙은 것을 떼어주고 널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싶은데 어찌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마루 밑에 있는 제 몸을 꺼내서 깨뜨리면 됩니다. 흙 고양이 말대로 그 집의 벽지를 죄 뜯어내자 누렇게 바랜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림들을 남김없이 뜯어 불에 태우고 흙 고양이를 깨뜨려 좋은 곳으로 보내주니 더는 귀신들이 그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했지요. 금사라기 서대예요. 이 정도면 천년 묵은 고양이를 얻어올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 1만 2천 봉 8만 고암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팔선녀를 찾으려고 말이지요. 마침내 팔선녀를 만나 금사라기 서대를 내주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요. 사정이 그렇다니 할 수 있나요? 고양이를 빌려드리지요. 팔선녀가 눈처럼 하얀 고양이를 내주었습니다. 털빛도 하얗고 눈썹도 하얗고 눈자위까지 새하얀 고양이를 남자는 고이 보따리에 싸서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갔지요. 벌써 낌새를 챘는지 가짜 아들은 아프다며 내다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와 물었습니다. 댁은 누구요? 오랜 세월 밖으로만 돌다 보니 차림이며 모양새가 많이 달라져 아버지도 아들을 몰라본 거지요. 아드님 친구인데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앓고 있다네. 그래도 멀리서 친구 보러 왔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갔으면 합니다. 거듭 간청하니 아버지가 마지못해 가짜 아들이 있는 방으로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아들은 많이 아프냐고 가짜에게 다가가는 척하다. 보따리 안에 고양이를 꺼내 공중에 휙 던졌어요. 고양이가 공중제비를 한번 넘고는 사뿐 내려앉더니 다짜고짜 가짜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흰 고양이가 가짜 아들의 목덜미를 콱 물어뜯으니까 찍 소리가 나더니 쥐 한 마리가 쭉 뻗어버렸습니다. 고양이만큼 커다랗고 하얀 쥐였지요. 그걸 본 식구들은 다들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몰라본 게 미안해 식구들이 쭈뼛쭈뼛 눈치만 살피는데 남자는 식구들과 자기 자리를 되찾았으니 그걸로 되었습니다. 뭐 두 번 다시 손톱 발톱을 함부로 깎아 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했지요. 그 후로 다시는 손톱 발톱을 함부로 깎아 버리지 않고 온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새 친구 이야기.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누군가 찾아와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여시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창을 든 군인 몇 명이 왈칵 쏟아져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왕 폐하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들이요. 폐하께서 그대를 데리고 얼른 궁전으로 들어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소. 자, 어서 들어갈 준비를 하시오.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폐하께서 무슨 일로? 이유는 우리도 모르오. 남자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영문을 몰라 궁금해했지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건가? 그렇지 않다면 나 같은 사람을 궁전으로 부를 까닭이 없는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자 남자는 겁이 나서 혼자서는 궁전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에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떨려서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중 한 친구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군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길로 남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세 명의 친구를 차례로 찾아가 궁전으로 함께 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괜히 따라갔다가 나까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나? 함께 갈 수 없네. 그 사람은 남자가 세 친구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친구였지요.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사정이 딱하니 궁전 문 앞까지는 함께 가주겠네. 하지만 그 이상은 곤란한걸. 그 사람은 남자가 좋아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는 하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평소 남자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친구라서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친구는 기꺼이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함께 가고 말고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랍니다. 그렇다면 세 명의 친구는 왜 각각 다르게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그대로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친척은 무덤까지는 배웅해주지만 더 이상은 따라오지 않고 발길을 돌려버리지요.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선행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남아있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아가씨의 노래. 이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도 서쪽 바닷가에 자리 잡은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지금처럼 많이 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살도 지금보다 몇 갑절이나 맑고 투명하게 비치던 오랜 옛날에는 사람과 동식물이 아주 친해서 어떨 때는 서로 모습을 바꾸는 요술을 부리기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어떤 마을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스스로도 자기가 예쁘다는 걸 아주 잘 알아서 어지간히 잘생긴 남자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잘생긴 남자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가씨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그 장터에서 꿈에 그리던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어찌나 마음에 들었던지 아가씨는 남자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다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이르러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갑자기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잘생긴 남자는 눈을 커다랗게 떴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나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입니다.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 잠시 요술을 부려서 나온 것이지요. 남자에게 반한 아가씨에게는 그런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지금처럼 가끔 사람으로 변해서 나와 놀아준다면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아가씨의 마음이 워낙 간절해서 남자는 고개를 끄덕거렸지요. 좋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내가 사는 곳으로 갑시다. 남자는 아가씨를 데리고 자기가 사는 강가로 가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저 강물 속입니다. 내가 보고 싶거든 언제라도 이 강가로 와서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면 내가 나타날 겁니다.
말을 마친 남자는 아가씨에게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가씨는 남자가 가르쳐준 노래를 여러 번 따라 불렀어요. 이윽고 노래에 익숙해지자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 손을 잡고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자는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아가씨는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강가로 와서 노래를 부르며 남자를 불러냈어요. 그때마다 물고기 남자는 어김없이 나타나 즐겁게 놀다가 사라지곤 했지요. 한동안 행복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날마다 음식을 싸들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딸을 이상하게 여긴 아가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시켜 몰래 그녀의 뒤를 쫓아가 보게 했습니다. 아가씨의 동생은 누나의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그랬더니 물속에서 나온 사람과 누나가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은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놀라기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자마자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과 물고기가 서로 사랑할 수는 없다. 너는 지금 당장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반성하고 있거라. 아가씨는 할 수 없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멀리 떨어진 할아버지 댁으로 갔지요. 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그 물고기 남자가 있다는 강가로 가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살려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버지는 품속에 조그만 손도끼를 숨겨가지고 아들과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아들은 누나가 했던 것처럼 물고기가 가르쳐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물고기 남자는 아가씨가 노래를 부르는 줄 알고 그 잘생긴 얼굴을 물 위로 쑥 내밀었지요. 그때였어요.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그만 손도끼로 남자를 내리쳤고 남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죽는 순간 원래의 물고기 모습으로 되돌아갔어요. 아버지는 강 위에 둥둥 떠있는 죽은 물고기를 아들과 함께 건져내어 집으로 가져와서는 소금을 발라 햇볕에 널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누나를 불러오라고 시켰지요. 딸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말린 물고기를 불에 구워서 반찬으로 내놓았어요. 아버지는 딸이 그 고기를 먹기만 하면 부끄러워 다시는 물고기 따위와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아가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아가씨의 동생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가씨는 동생의 노래를 듣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밥상을 내버려 둔 채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남자를 불러낼 때 부르던 그 노래를 불렀지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그 잘생긴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그만 지쳐서 물가에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 섞인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푸르던 강물이 붉게 물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가씨는 그제야 물고기 남편이 죽은 것을 확실히 깨닫고 슬퍼서 울다가 그만 자기도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의 여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신은 아가씨의 사랑이 기특하고 대견해서 물속으로 뛰어든 그녀를 자신의 시녀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의 어떤 강가를 지나가다 보면 문득 노래소리가 들려오기도 한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래소리가 시녀가 된 아가씨가 아직도 슬픔을 못 이겨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벼슬에 오른 석공. 옛날에 아주 살기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러시아에는 표트르라는 훌륭한 황제가 있었는데 하루는 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한 석공을 만나서 물었어요. 그대는 하루에 얼마나 버는가? 석공은 묻는 사람이 황제인 줄도 모르고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100코페이카 정도 번다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쓰는가? 3분의 1은 집안을 위해 쓰고 3분의 1은 빌려주고 3분의 1은 창밖으로 내던져 버린다오. 황제는 석공의 말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석공은 그제야 들고 있던 연장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은 3분의 1로는 부모님을 위해 썼으니까 집안을 위해 쓰는 것이고 3분의 1로는 두 아들을 기르니까 나중에 자라서 갚으라고 빌려주는 것이고 3분의 1로는 두 딸을 기르지만 그 아이들은 시집을 가면 그뿐이니까 창밖으로 내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라오. 황제는 마음속으로 석공의 지혜에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나라의 황제를 본 적이 있는가? 석공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본 적은 없지만 한번 만났으면 좋겠소. 그럼 내가 황제를 만나게 해줄 테니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가 이제 마을로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은 모자를 벗을 것이나 오직 한 사람만 모자를 쓰고 있을 것이오. 그 사람이 바로 황제요. 황제는 석공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자를 공중 높이 집어던지며 황제를 환영했으나 오로지 석공 옆에 있는 사람만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석공은 그제야 그가 황제임을 알고 무릎을 꿇었어요. 폐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황제는 석공이 마음에 들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함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황제는 여러 대신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석공은 하루에 100코페이카를 벌어서 그중 3분의 1은 집안을 위해 쓰고 3분의 1은 빌려주고 3분의 1은 창밖으로 내던져 버린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사흘 안에 알아내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신하들은 그때부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으나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석공에게 직접 그 뜻을 물어보기로 하고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말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소. 석공은 빙그레 웃으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들었어요. 이 모자에 그 말을 가득 채워주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모자에 번쩍번쩍 빛나는 그 말을 가득 채워주고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마침내 사흘이 지났어요. 다시 황제 앞에 모인 신하들이 정답을 말하자 황제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스스로 알아내라고 했지 석공을 돈으로 꿰어 알아내라고 하지는 않았소. 신하들은 부끄러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석공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황제 앞으로 성큼 나서며 입을 열었어요. 폐하, 저는 돈이 탐나서 그 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폐하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차마 그것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황제는 석공의 놀라운 임금면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신하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도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편 신하들은 석공이 얄미워 한 가지 꾀를 내어 그를 골려주기로 했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뺨 때리기 놀이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각자 돌아가며 옆 사람의 뺨을 가볍게 때리는 놀이였는데 순서대로라면 석공은 황제의 뺨을 때려야 했습니다. 놀이가 시작되고 마침내 석공의 차례가 되었어요. 황제는 물론 모든 신하들이 그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지요. 그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젠가 꿈에 저는 어떤 할머니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큰 나무에 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캐면 캘수록 우리는 점점 땅속 깊이 잠겨들었지요. 저는 그때 할머니에게 땅 파는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는데 여러 대신들께서 그때의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신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땅을 그만 파고 돌아가야지. 그러자 석공은 황제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 손으로 반대편 신하를 가볍게 때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돌아갑시다. 황제는 그 장면을 보고 한바탕 껄껄 웃으며 석공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가장 소중한 사람.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와 딸 카타리나가 서로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절고를 발견했어요. 와, 이게 뭐야? 이걸 어쩌지? 농부는 카타리나에게 뛰어가 물었지요. 카타리나, 우리 밭에서 황금 절구가 나왔구나. 아주 귀한 것이니 임금님께 갖다 드려야겠다. 물론 아주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카타리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제 생각에는 임금님께서 쿵쿵 찢는 황금 절구공이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것 같아요. 얘야, 황금 절구를 가져가는데 좋은 선물을 내리시겠지. 설마 절구공이까지 찾으시겠니? 다음 날 아침 농부는 황금 절구를 들고 당당하게 궁전에 가서 임금님을 뵈었습니다. 임금님, 제가 저희 밭에서 귀한 황금 절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왔습니다. 오, 정말 처음 보는 물건이로구나. 하지만 절구만 있으면 뭐 하겠느냐. 가서 황금 절구공이도 찾아오너라. 예? 절구공이라고요? 임금님께서 제 딸 카타리나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네요. 그래, 네 딸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무척 흥미로운 아이로구나. 갑자기 카타리나가 궁금해진 임금님은 농부에게 삼껍질로 짠 실 한 꾸러미를 주셨어요. 절구공이는 됐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이 실로 한 부대의 병사들이 입을 만큼 옷을 지어오너라. 이를 어째요? 삼실 한 꾸러미로는 병사 한 사람의 옷도 지을 수 없는 양이거든요. 농부가 땅이 꺼질세라 한숨을 쉬며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궁전에 다녀온 일을 자세히 딸에게 말하자 카타리나는 살며시 웃으면서 말했어요. 착한 우리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에게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는 삼실을 살살 흔들었지요. 그랬더니 뾰족한 가시 세 개가 톡톡톡 떨어졌지요. 아버지, 임금께서 가셔서 이 가시 세 개로 배틀을 만들어주시면
옷을 지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얘야, 어떻게 감히 임금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니? 우린 이제 큰일 났다. 이건 임금님께서 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절대 한 부대의 병사 옷을 지을 수 없다는 건 임금님도 아시는걸요. 다음 날 임금님 앞으로 간 농부는 병사들의 옷을 지어오지 못해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생쥐만큼 작은 소리로 카타리나의 말을 전했지요. 하하, 뭐라고, 아주 영리하고 겁이 없는 아이로구나. 좋다, 내가 네 딸을 직접 보고 싶으니 내일 당장 궁전으로 보내거라. 단, 옷을 입거나 벗어도 안 되고 밥을 먹거나 굶어서도 안 되며 걷거나 짐승을 타고 와서도 안 되고 낮에 오거나 밤에 와도 안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와 네 딸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농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바들바들 떨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카타리나는 이번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저를 믿고 푹 주무세요. 다음 날 일찍 일어난 카타리나는 옷이 아닌 그물로 몸을 휘감고 밥이 아닌 풀을 먹었으며 양의 등에 한쪽 발을 올리고 한쪽 발은 땅을 밟으며 움직였어요. 또 낮도 밤도 아닌 해가 뜰 무렵 궁전에 도착했지요. 임금님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황금 절구를 바친 농부의 딸 카타리나입니다. 함께 있던 신하들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어요. 임금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카타리나의 영리함과 당당함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오라, 내가 찾던 신부가 바로 너였구나. 난 늘 지혜롭고 아름다운 왕비를 맞이하고 싶었는데 말이다. 그리하여 카타리나와 임금님은 온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슬기로운 카타리나가 왕비님이 되셨으니 백성들도 좋아했지요. 결혼식을 올리고 임금님은 카타리나에게 딱 한 가지 약속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카타리나 왕비, 난 내가 하는 일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니 절대로 참견하지 말아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만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아버지가 계신 옛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카타리나 왕비까지 들어와 궁전은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임금님의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카타리나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카타리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꺼이 의논해 주었지요. 하지만 이를 낳은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왕비, 내가 그렇게 일렀거늘 감히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다니. 약속을 어겼으니 어서 옛집으로 떠나시오. 임금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분명하니 떠나겠습니다. 대신 그동안의 정을 생각하여 당신이 궁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 좋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카타리나는 임금님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피곤했던 임금님은 소파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지셨지요. 그러자 카타리나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임금님께서 누워 계신 소파를 번쩍 들도록 하여 옛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눈을 뜬 임금님이 깜짝 놀라 물으셨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아라. 카타리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임금님, 궁전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모셔왔지요. 임금님은 크게 웃으며 카타리나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갔고 그때부터는 왕비와 의논하기를 좋아하셨답니다. 오늘의 동화 사라진 기사. 까마득히 먼 옛날 작은 영토를 다스리는 아버지와 예쁜 딸 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자의 아버지는 큰 병을 앓아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아, 아직 엘자가 어려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엘자와 소중한 백성들을 남기고 죽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지요. 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아니다, 얘야. 이렇게 착한 딸이 있는데 걱정은 무슨. 아버지는 엘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며 옆 나라에 사는 나쁜 적들이 쳐들어와 엘자는 물론 백성들도 힘들게 살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엘자는 용감하다고 소문이 난 붉은 수염의 기사와 결혼을 하여 이 영토를 맡기도록 해라. 엘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슬프긴 하지만 유언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이를 어째? 난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기는 죽기보다 싫은데. 엘자는 고민 끝에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는 임금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임금님, 저는 존경하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고 싶기는 하지만 결혼은 제가 하고 싶은 남자와 하고 싶어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유언을 수정하되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저도 유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세요. 임금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엘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인 유언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엘자가 아직 어려서 용감하고 힘센 기사와 결혼을 시켜 나라를 지키려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나라도 지키고 엘자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깊은 생각을 하신 임금님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엘자는 델라문트와 싸워 이겨라. 그러면 하늘의 뜻인 것으로 알고 붉은 수염의 기사와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엘자는 힘이 약하므로 어떤 기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델라문트는 무시무시한 용을 죽인 힘이 센 괴물 용사였어요. 많은 기사가 어여쁜 엘자를 도와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델라문트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엘자는 자신을 대신해서 텔라문트와 싸워 이길 최고의 기사를 보내달라고 신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애끓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불쌍한 소녀를 구해주소서.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까지 닿으면 위대한 신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소원의 종이 울린 거예요. 옛날 독일에는 신의 명령만을 듣고 싸우는 기사들이 함께 사는 비밀의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사는 가장 용감한 기사 로엔그린에게 신께서 엘자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 순간 은빛으로 빛나는 백조 한 마리가 배를 한 척 끌고 나타났습니다. 로엔그린은 백조가 이끄는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항해했어요. 땅에 다다르자 백조는 배를 끌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멀리서 이 모습을 엘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조와 함께 나타난 저 멋진 기사가 나를 구하러 온 게 틀림없어. 로엔그린은 한 걸음에 달려가 텔라문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엘자를 대신하여 당신과 싸우러 온 기사요. 결투를 신청하오. 텔라문트도 물론 강했지만 신이 보낸 로엔그린의 승리로 끝이 났지요. 로엔그린이 도와준 덕분에 엘자는 붉은 수염의 기사와 결혼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이웃나라에서 함부로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로엔그린 기사님, 저와 결혼해주세요. 엘자는 늠름하고 잘생겼으며 자신을 구해준 로엔그린에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로엔그린 역시 어여쁜 엘자가 좋아서 둘이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 쌍이에요. 정말 잘 어울려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지요. 결혼한 첫날 밤 로엔그린은 엘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사랑하는 엘자, 나는 당신을 위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소. 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내가 온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꼭 지킬게요. 엘자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며 약속했어요. 그 후 로엔그린과 엘자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부부를 시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지요. 로엔그린이 원래는 악마였대요. 그러게요. 땅속 지옥에서 왔다는군요, 글쎄. 이 소문은 엘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시간이 지나자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지 못하고 로엔그린에게 살며시 물었어요. 난 당신이 절대 악마가 아니라고 믿어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이 땅속 지옥에서 왔다는 터무니없는 말들이 떠도네요. 저에게만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엘자, 사람들의 소문에 흔들리다니. 내가 그것만은 묻지 말아달라고 했건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군요. 나는 신의 명령만을 듣고 싸우는 기사로 저 먼 비밀의 섬에서 왔소.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지만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오. 안 돼요, 로엔그린.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용서하세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엔그린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처럼 은빛으로 빛나는 백조가 배를 한 척 끌고 나타났어요. 또다시 그 배를 타고 로엔그린은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요. 로엔그린,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때부터 로엔그린은 백조의 기사라 불리게 되었고 엘자는 행여나 로엔그린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생의 처가살이. 광해군이 임금이었을 시절 북인 중에 어떤 재상 하나는 세상 부럽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아들도 빠르게 출세해 승지라는 요지까지 이르렀지요. 저택은 굉장히 화려했고 동과 곡식은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 집 사위는 김생이라는 선비였는데 그 신세가 너무 외롭고 기구하여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장인이나 장모는 모두 집안의 노복들까지 김생을 홀대하며 쌀쌀이 대해
마부나 어린 노비들까지도 김생이라고 낮춰 부를 정도였지요. 오직 그 부인만이 김생을 가엾게 여기고 한결같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김생은 새벽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거나 아침에 나갔다가 해가 저물어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면 김생은 장인 장모나 처남들에게 들킬까봐 눈을 피해 작은 문으로 들어와 부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부인은 항상 방문에 기대서서 김생을 기다리다가 들어오면 손수 옷을 받아 챙기고 밥상을 챙겨 올렸지요. 그런데 하인들마저도 모두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었지만 김생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나 쓴 나물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렸으나 김생은 쾌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에게 빌어먹는 주제에 이것도 과분한데 무얼 속상해 하시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방에 들어와 보니 부인이 없었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 있노라니 부인이 담 뒤로 몸을 숨겨 살그머니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김생이 이상한 행동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님이 불러 꾸짖으시기를 그 나이가 되도록 먹고 입는 것을 모두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김생에게만 정성을 다 쏟아부으니 그 정이 좋기도 하구나. 김생이란 놈은 나이 마흔이 넘도록 우리 곡식만 축내고 네 인생 또한 망쳐놓았으니 곱게 보이질 않는다.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데 너는 부모보다 그놈을 몇 배나 섬기니 네가 끝내 그러려면 그놈과 나가서 살아라 하시더군요. 그런 말까지 듣고 방으로 곧장 들어와 서방님을 기다리다간 어머님에게 또 한 소리 듣겠어서 임기응변으로 뒷간에 간다고 하고 몰래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니 서운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장모님의 분부가 그러신데 당신은 왜 다시 건너왔소? 잠시 후에 여비가 밥을 들여왔습니다. 부인은 여비에게 자신이 방에 건너와 있음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요. 김생은 배가 고팠던지라 급히 밥을 먹었습니다. 웬일인지 그날따라 밥상에 닭다리 한 개가 놓여 있었는데 부인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지요. 아까 닭 한 마리를 솥에 삶을 때 고양이가 훔쳐먹다 몸통 살은 다 뜯어먹고 다리 한 개만 뒷간 곁에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여비들이 그 일을 말하자 어머니가 그 고기는 김생이나 주어 입이나 잠깐 즐겁게 해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내왔군요. 더러운 것이니 드시지 마십시오. 장모님이 주신 특별한 고기라며 김생은 닭다리를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생은 다시 나가려 했어요. 날이 어두워진 지 오래인데 어디를 또 나가십니까? 부인은 오늘 밤 삼경에 동산에 올라가 멀리 궁궐을 살피시오.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니 만일 싸움이 오래 가거들랑 꼭 자결하고 삽시간에 진정이 되거든 어떻게든 목숨을 아껴 사시오. 남편의 진지한 이 말에 부인은 그러마 했고 잠시 후 김생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대로 삼경이 되자 남들의 눈을 피해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장 안을 내려다보니 사람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이 농담을 했나 보다 생각하고 동산을 내려오려는데 문득 보니
횃불이 하늘을 밝히고 사람들의 고함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그 기세는 마치 비바람과 같았어요. 몇 분 동안 법석거리던 요란함은 한번 사그라지더니 간간이 불빛만 보일 뿐 잠잠해졌습니다. 세상 부자는 모두 궁궐에서 숙직을 하고 있던 터라 집에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러니 궁궐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부인은 궁금증만 커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요. 하인이 궁궐로 재상의 아침밥을 가지고 가는데 궁궐에 들어가는 길에 수많은 기병들이 서 있고 채찍 등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의 권세만 믿고 앞으로 나가려다 기병에게 채찍으로 맞고 말았어요. 하인이 황당하여 대들었습니다. 내가 누구 집 사람인 줄 알고 이러느냐. 내가 재상댁 사람이다. 겨우 시시한 군졸인 너희가 나를 치다니 크게 당할 줄 알아라. 이놈 보게 네 주인이 바로 임금을 해치려는 죄를 지은 괴수인데 네가 감히 그까지 권세를 믿고 방자하게 구느냐? 하인은 오히려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집으로 되쫓겨 왔습니다. 집에서는 하인의 이야기를 반신반의 했지요. 우리 집은 상감의 총애를 받는 집안이며 음모 또한 꾸민 적이 없는데 쉽게 망할 리 없다. 분명 김생이 역모를 꾸민 것이 발각되어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서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 묵은 감정까지 풀어낸 것일 게다. 넌 그래도 그놈이 좋니? 좋아? 김생의 부인은 남편의 결백도 가릴 수 없고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도 의아할 뿐이라 그저 어머니에게 머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관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문서를 납수하고 창고를 수색하니 식구들은 놀라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식구들이 수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지만 엄청난 비밀인 듯 말도 해주지 않았지요.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하인을 시켜 몰래 소식을 알아오게 했더니 한참 후에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어젯밤에 새 임금님이 즉위하였답니다. 옛 임금님은 귀양을 가셨고 조정에서는 각 대신들에 대해 벌과 상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혹시나 우리 대감님이 화를 입으셨나 해서 염탐했더니 대감님과 서방님께서는 혹독히 형벌을 받아 머리가 깨지고 얼마 있으면 능지 처참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님과 아가씨들은 모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의 부인은 기절을 했고 식구들은 모두 갑자기 닥친 이 일에 어이가 없어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벌떡 일어나 눈물을 씻더니 말했어요. 아까 너무 마음이 급해 빼먹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쇳내가 관청에서 죄인을 신문하시는 나리를 보니 김생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혹 김생이 어떤 연줄로 벼슬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얼굴은 수도 없이 많다. 그놈이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자리를 얻었겠느냐. 김생의 부인은 남편의 당부가 생각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세상만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실일지도 모르니 가서 살펴보아도 좋지 않을까요? 너는 네 남편을 닮아가니 어떻게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한번 다녀옵지요. 혹시나 모르니까요. 아니면 그만두면 되지요. 하인은 김생 부인의 말을 따라 다시 관청을 살피러 갔습니다. 하인이 관청을 살피는데
관아의 하인 두 명이 제복을 입고 큰 길에 사람 통행을 막고 이어서 깃발을 든 기수 열 명이 두 줄로 서서 한 재상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행렬은 한 나이 젊은 재상의 것이었는데 의복이 화려하고 뒤를 따르는 사람이 구름 같았습니다. 하인이 뚫어지게 살펴보니 그 사람은 분명히 김생이었어요. 계속 뒤를 따라가자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은 곧장 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관아의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요? 현재 이조판서이시면서 지읒음보사, 금의대장, 어영대장, 동치춘추관사, 동지성균관사, 사복시, 장학원, 사역원, 내의원의 제조를 겸하고 있습니다. 하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집으로 돌아와 다 고했습니다. 대감 부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돌며 김생의 부인을 돌아보고 말했지요. 내가 귀한 사람을 몰라보았구나. 머리를 찢고라도 사과하고 싶구나. 미안하다. 네가 혹시라도 낳아준 사람의 은혜를 생각해 예전의 냉대를 용서해준다면 좋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너의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목숨이 칼끝에 달렸는데 네가 사위에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니? 그이가 귀하게 되고서도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 또한 칼 위에 엎어져 죽어버릴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김생의 부인은 종이를 찾아 남편에게 긴긴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서방님의 말씀을 따라 죽음을 참고 살아있게 된 것은 제가 죽은 뒤에 서방님이 쓸쓸하실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하늘의 복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셨다니 옛날 일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의 옛일을 생각하면 천만 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운명의 기구에 이렇듯 집안에 재앙이 번졌으니 이 심정을 말로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살고 죽음에 따라서 제 운명도 같이 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서방님께 드리고픈 말은 좋은 집에 좋은 비단방석을 깔고 앉아 계시더라도 옛날에 초가집에 사시던 것을 잊지 마시고 좋은 옷을 입고 계시더라도 예전에 낡은 옷을 잊지 마시고 곰발바닥과 같은 귀한 음식을 드시더라도 예전에 나물 반찬을 잊지 마셔서 저승에 있는 저를 잊지 말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하인을 통해 김생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생은 관아에서 사물을 보다 이 편지를 받고는 눈물이 절로 흐르고 가슴이 아리도록 아팠지요. 김생은 이튿날 아침에 조회가 파하자 관모를 벗고 엎드려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의 벼슬을 반납하고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갑자기 벼슬 자리를 내놓는다는 이야기에 임금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생의 사정을 들은 임금은 감동했고 특별히 김생의 장인을 용서해 가까운 지방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김생은 수레를 근사하게 꾸며 임금님이 하사한 집으로 부인을 데려와 백년회로 했으며 처가 식구들도 모두 김생의 집에서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귀신 물리치기. 오성 이양복은 학문과 재주, 덕행을 겸비하여 당대에서는 제일이라는 칭송을 들은 위인입니다. 오성이 어렸을 때 이웃에 사는 재상의 아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의 집을 서로 오가며 우정을 쌓던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렸는데 점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인 재상은 외아들을 잃게 될까 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지요. 그러던 중 사람의 생사에 대해 쪽집게 같이 맞추는 장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셔와서 점을 치게 했더니 머리를 흔들며 모월 모시에 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재상은 장님에게 사정을 했지요. 살려주시오. 죽는 날을 안다면 고칠 방법도 알 것 아니오. 살릴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말한다면 내가 죽을 텐데 남을 살리기 위해 제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호한 장님의 말에 재상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장님을 칼을 들고 막아서는 여인네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병자의 아내였지요.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아내는 장님의 목에 칼을 겨눴습니다. 만약 당신이 점괘를 아예 몰랐다면 모를까 살릴 방법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세상 남편이 없으면 나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내가 당신을 죽이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 죽었다 살아난 셈 치고 어서 서방님의 치료 방법을 말해주시오. 옛말에 한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내 말이 말이 끄는 술에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가 보군요. 말을 해드릴 테니 칼을 지우십시오. 혹시 주변에 항복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의 친구 이름이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을 남편 곁에 두십시오. 잠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죽는 날을 넘긴다면 무사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죽을 것이니 제 식구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님이 떠난 후 재상은 오성을 데려다가 병자의 곁에 두고 장님의 말을 전하며 도와줄 것을 부탁했지요. 오성은 쾌히 허락하고 그날부터 병자의 곁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장님이 죽을 거라고 한 그날 밤 삼경이 되자 스산한 바람이 방문을 들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병자는 식은 땀을 흘리며 점점 혼수 상태가 되어갔지요. 오성이 흔들리는 촛불 근처를 유심히 보니 사납게 생긴 귀신이 칼을 들고 오성에게 소리쳤습니다. 병자는 내 것이니 내놓아라. 어떻게 이 사람이 너의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 병자는 전생에 나와 원수진 사이다. 지금 원수를 갚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 어서 내놓아라. 이 사람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 사람을 부탁했다. 나도 맡은 책임이 있으니 그럴 수 없다. 죽고 싶으냐? 너도 같이 죽여주겠다. 화가 난 귀신은 칼을 바로잡고 오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성의 근처에 가자 몸을 떨며 엎어졌지요. 이렇게 세 번을 하고 나니 이제 귀신은 오성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주십시오. 왜 나를 죽이고 데려가지 않고 부탁을 하느냐? 당신은 나라에 크게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까? 제발 내어주십시오. 나를 죽여라.
그 방법밖엔 없을 것이다. 오성은 병자를 끌어안고 누워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닭 소리를 들은 귀신은 통곡을 하며 소리쳤지요. 내가 오늘 올 것이라는 것은 장님밖에 모르니까 분명히 그놈이 말한 것이다. 내가 그놈에게 이 분풀이를 하겠다. 칼을 휘두르며 귀신이 나가자 병자는 까무러쳤고 이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환자는 금세 몸이 좋아지는 것이었어요. 날이 밝으니 장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재상은 약속대로 후하게 장사를 치러주고 장님 식구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산딸기의 지혜.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과수원에 석류나무와 사과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를 나란히 심었습니다. 농부가 정성스럽게 잘 보살핀 덕에 새 그루의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느덧 나무마다 탐스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석류나무에는 노란 주머니에 씨앗이 반짝반짝 빛나는 석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빨갛게 익은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에는 타원형의 자주색 올리브가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어느 날 새 그루의 나무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자신의 열매가 최고라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석류나무가 나뭇가지를 흔들며 자기 자랑을 했어요. 너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본 적 있니?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이 씨앗들 좀 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아마 내 열매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할걸? 석류는 정말로 똑 하고 건드리면 터질 것처럼 탐스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흥, 보기에만 아름다우면 뭐해? 맛이 중요하지. 맛으로 치자면 나를 따라올 열매가 없을걸? 빨갛게 잘 익은 내 열매를 한입 베어 먹으면 아삭아삭 얼마나 달콤하다고. 이 정도면 내 열매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할 만하지. 석류나무와 사과나무의 말을 듣고 있던 올리브나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맛만 좋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 기름을 만드는 내 열매야말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 음식을 만들 때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내 열매로 만든 기름이 필요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긴단다. 어때? 이 정도면 내 열매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할 만하지? 하지만 석류나무와 사과나무는 올리브나무의 말에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새 그루의 나무는 상대방의 열매를 헐뜯으며 계속 자기 자랑을 해댔어요. 이들의 다투는 소리는 과수원 울타리 밖에 있는 산딸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산딸기가 새 그루의 나무를 향해 점잖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너희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훌륭하고 가치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너희들을 함께 땅에 심어놓은 거야. 이제 쓸데없는 말다툼은 그만하고 화해를 하도록 해. 산딸기의 말에 세그루의 나무는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습니다. 그 뒤 석류나무와 사과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산딸기가 지혜롭게 새 나무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아버지 원수를 갚은 아들. 높은 산과 바위로 둘러싸인 강원도 상간마을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만한 밭 한떼기도 없었지요. 그저 남의 집 품앗이를 해주며 아내와 일곱 아이들을 데리고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나무 껍질을 잘라 남의 집 지붕을 이어주고 돌아오던 김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막내 아들 개똥이가 어느 집 돼지우리에 코를 파묻은 채 개걸스레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옆에서 동네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개똥아, 이게 무슨 짓이냐? 김서방은 허둥지둥 달려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이걸 먹으면 맛있는 콩떡을 준다기에. 개똥이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김서방은 입 언저리에 돼지 여물을 묻힌 아들의 얼굴을 보자 가슴이 아팠지요. 가자. 개똥이를 안고 돌아오는 김서방의 눈에도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룬 채 한숨만 푹푹 내쉬던 김서방은 입을 앙다물며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물고물한 아이들 옆에서 잔뜩 웅크린 채 새우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이렇게 살다간 우리 새끼들 다 굶어 죽이고 말겠소. 그러니 내 금강산으로 가서 호랑이를 잡아오리다. 아이고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해도 그 날래고 무서운 호랑이를 어떻게 잡는단 말이오? 공연히 호랑이 밥이나 되지 말고 우리 그냥 저냥 삽시다. 아내는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결심은 꺾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저 건너 마을 강포수를 보소. 호랑이를 잡아다가 고기는 고기대로 뚝뚝 베어내어 팔고 뼈는 뼈대로 머리뼈며 갈비뼈, 정강이뼈 요리조리 발라내어 팔고 가죽은 가죽대로 척척 팔아 큰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소. 어디 그뿐이요? 호랑이 발톱은 부부 금슬이 좋기를 바라는 부잣집 만화님들의 놀이개감으로 수염은 치통 걸린 사람한테, 기름은 또 치질 걸린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더이다. 어디 그것뿐이요? 쓸개며 오줌, 눈알은 또 어떻고 그저 손톱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죄다 팔아 부자가 되었잖소. 그러니 내 눈 딱 감고 한 번만 다녀오리다. 아이고 여보, 그러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제발 가지 말아요. 아내가 울며 불며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김서방의 결심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야, 너는 이 집안의 장남이니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거라. 김서방은 큰아들 장수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꼴망태에 넣어온 식은 보리밥 몇 덩이와 장아찌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마침내 금강산에 들어섰지요. 하늘을 찌를 듯 빽빽하게 나무가 우거진 숲속은 환한 대낮인데도 어둑어둑 하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호랑이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어쩐 일인지 호랑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호랑이 한 마리만 잡았으면. 몇 날 며칠을 걷다 보니 발은 부르트고 몸은 녹진녹진했지만 김서방의 마음은 마냥 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랑이를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기슭에 망연자실 앉아있던 김서방은 어쩐지 등줄기가 산뜩한 느낌에 자기도 모르게 휙 뒤를 돌아보았지요. 김서방은 저절로 머리끝이 쭈뼛 솟아오르고 온몸으로 쫙 소름이 돋았습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 암소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턱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반들반들거리는 황금빛 털에 검은 줄무늬가 또렷하게 그려진 호랑이는 한눈에도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놈이 바로 그 유명한 금강산 큰 호랑이가 틀림없구나. 김서방은 포수들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수많은 포수들이 그토록 잡으려 애를 썼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말았다는 그 호랑이였지요. 줄무늬가 선명하고 눈에서 불을 뿜듯 광채가 번쩍이는 금강산 큰 호랑이 말입니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서부렁 섭적 김서방에게 달려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웬일인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김서방을 노려만 보고 있었지요. 옳거니 내가 먼저 선수를 치자. 김서방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장단지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어깨에 맨 화살을 꺼내어 호랑이를 향해 힘껏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화살은 핑 빗나가고 말았지요. 아뿔싸, 내가 괜히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구나. 김서방이 놀란 나머지 오도 가도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잠자코 노려만 보던 호랑이가 바람같이 휑 달려와 김서방을 한입에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어느덧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날마다 살인문 밖에 나가 아버지를 기다리던 큰아들 장수는 점점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가 가서 아버지를 찾아오겠습니다. 장수는 이웃마을 사냥꾼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총 한 자루를 겨우 빌려서 들고 옆구리에는 칼을 차고 집을 나섰습니다. 얘야, 정 그렇다면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어머니는 눈물을 찍어내며
요깃거리로 누룽지를 보자기에 싸서 건네주었습니다. 마침내 험한 산길을 걷고 걸어 금강산에 도착한 장수는 온 산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대답은 들리지 않고 애꿎은 메아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제발 어디 굴 속에라도 몸을 피하고 계셨으면. 장수는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풀숲에 앉아 다 떨어진 짚신을 바꿔 신던 장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아버지가 메고 간 꼴망태가 풀숲에 나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호랑이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호랑이 밥이 되셨군요. 장수는 아버지의 꼴망태를 붙잡고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장수는 입술을 꼭 깨물며 다짐을 하였어요. 오냐, 좋다. 내 귀필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드릴 테다. 장수는 이를 부드득 깔며 호랑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허기를 느꼈고 바위에 앉아 어머니가 싸주신 누룽지를 꺼내 오드득 씹어먹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난데없이 스님 한 분이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며칠을 쫄쫄 굶었더니 배가 몹시 고프구먼. 나에게 그 누룽지 좀 주겠나? 네, 그러시지요. 장수는 누룽지를 뚝 떼어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누룽지를 덥석 받아든 스님의 이빨이 호랑이 이빨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뿔싸, 내가 속았구나. 장수는 얼른 총을 꺼내어 스님을 향해 쏘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로 변해서는 어디론가 달아나고 말았어요. 검은 줄무늬가 또렷하고 눈에서 불을 뿜을 듯 광채가 나는 걸 보니 소문으로 듣던 금강산 큰 호랑이가 틀림없었습니다. 아, 저놈이 바로 아버지를 죽인 호랑이가 틀림없다. 바로 눈앞에서 호랑이를 놓친 장수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깊은 산 중에서 웬 할머니 한 분이 감자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이 산 중에 혼자 어쩐 일이세요? 호랑이가 이 늙은이를 너보다 뭘 하겠소. 여기 앉아 좀 쉬었다 가구려. 할머니는 앞니 빠진 얼굴로 흐물흐물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할머니의 손이 호랑이 발이었어요. 아, 호랑이가 이번에는 할머니로 둔갑을 했구나. 장수는 불이 나게 화총을 꺼내어 쏘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로 변해서는 또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어요. 저 영악한 호랑이는 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온 걸 알고 나를 놀리고 있음이 틀림없다. 장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깊은 산 속에 웬 오두막 하나가 보였어요. 아침 우물가에서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장수는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지요. 처자, 지나가는 길손인데 물 한 모금만 주시오. 잠시 여기 앉으시지요.
처녀는 다소곳이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 한 사발을 들고 문지방을 넘어오는 처녀의 발이 또 호랑이 발이 아니겠어요? 내가 또 속았구나. 장수는 이번에는 칼을 꺼내어 힘껏 내리쳤지만 처녀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로 변해서는 어디론가 달아났습니다. 내 저놈을 반드시 잡고야 말리라. 장수는 이를 부드득 깔며 또다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은 점점 가파르고 길은 험하기 짝이 없었지요. 아무리 힘이 장사고 날랜 젊은이라고 해도 금강산을 넘나드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앞에 호랑이보다 몸집이 작고 동글동글한 무늬가 있는 범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범아, 나는 너와 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호랑이를 찾아가는 길이다. 하지만 먹이를 본 범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지요. 범은 날쌘 동작으로 장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장수는 잽싸게 총을 꺼내어 탕 쏘았습니다. 달려오던 범은 그 자리에 픽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 범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장수는 허둥지둥 총을 꺼내어 쏘았습니다. 그 범도 총을 맞고는 그 자리에 고꾸라졌지요. 엉겁결에 두 마리의 범을 잡은 장수는 얼룩덜룩한 범 가죽을 벗겨서 짊어지고 또다시 산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는 사이 날은 또 캄캄해졌습니다. 이세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던 장수는 저만치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흘러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주인장,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없겠소? 장수는 조심조심 그쪽으로 다가가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조심스레 나와 문을 열어주었지요. 아니, 이 깊은 산 중에 처녀 혼자 어쩐 일이오? 사냥꾼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한 채 혼자 살고 있답니다. 정말 사정이 딱하구려.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왔소이다. 금강산에는 호랑이가 수두룩하답니다. 하지만 금강산 큰 호랑이는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등잔만한 두 눈이 대낮에도 이글이글 불을 내뿜고 검은 줄무늬가 또렷한 몸은 반들반들 윤이 나고 재빠르기가 이를 데 없지요. 하룻밤에도 지리산과 금강산을 오고 갈 정도랍니다. 처녀가 호랑이에 대해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처녀의 말을 듣고 보니 둔갑술을 부려 자기를 조롱하던 그 호랑이가 틀림없었지요. 잘 알겠소이다. 내가 그 금강산 큰 호랑이를 찾아내어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처자를 데리고 길을 떠나리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장수는 범 가죽을 처자에게 남겨놓고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산속을 헤매던 어느 날 장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몇 번이나 자기를 골탕 먹였던 바로 그 금강산 큰 호랑이가 고갯마루에 떡 버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장수는 큰 소리를 치며 냅다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장수가 쏜 총은 그만 호랑이 이빨에 탁 맞고는 그대로 튕겨져 나오고 말았어요. 당황한 장수가 미처 다시 총을 쏠 겨를도 없이
호랑이는 한달음에 달려와 장수를 통째로 덥석 삼켰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잠시 정신을 잃었던 장수는 가까스로 깨어나 더듬더듬 호랑이 뱃속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낯익은 아버지의 화살 옆에 해골 하나가 보였어요. 아버지,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다니요. 장수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또 누군가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뒤시오. 장수는 놀라 주춤주춤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장수가 만났던 처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아무리 기다려도 도련님이 안 오시길래 마중을 나왔다가 이렇게 호랑이 밥이 되고 말았답니다. 세상에! 장수는 처녀를 반갑게 얼싸 안았습니다. 어서 여길 빠져나갈 궁리를 해봅시다. 옳지, 이 칼로 호랑이 백가죽을 자르고 나갑시다. 정신을 차린 장수는 옆구리에 칼을 빼내어 호랑이 백가죽을 쓱싹쓱싹 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쿠, 뱃속이 왜 이리 뜨끔뜨끔하지? 방금 먹은 그 녀석이 혹시 상한 건 아닐까? 뱃속에서 이런 난리가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호랑이는 몸을 이리뒤척, 저리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배를 감싸쥐고 대굴대굴 구르다가 픽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아,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구나. 간신히 호랑이 뱃속에서 빠져나온 장수는 아버지의 유골을 들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처녀의 집에 두고 온 범가죽을 찾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이고, 내 아들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집채만한 호랑이와 범가죽에 아리따운 처녀까지 데리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셨습니다. 장수는 아버지의 유골을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드렸어요. 그리고 처녀와 결혼도 하고 잡아온 호랑이를 요리조리 팔아 호라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물고기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박첨지는 천하의 게으름뱅이였습니다. 한번 구들장에 머리를 대고 누우면 그저 장승처럼 꿈쩍할 줄을 몰랐지요. 마누라가 아무리 동동 걸음을 치며 뙤약볕에서 밭일이다 논일이다 바쁘게 돌아다녀도 외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린 자식들이 밥을 먹는지 굶는지 관심도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아이고, 다른 집 서방은 뼈가 빠지게 일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는데 당신은 어쩌자고 자나깨나 구들장만 치고 있단 말이요. 제발 일 좀 해요. 아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박첨지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낚시질이었습니다. 하긴 그렇다고 박첨지가 날마다 팔뚝만한 잉어나 가물치 따위라도 잡아온다면 누가 바가지를 긁으랴마는 어찌된 노릇인지 늘 미꾸라지나 붕어 몇 마리가 고작이었지요. 그런데도 박첨지는 낚시질만 할 수 있다면 정승판서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강이나 냇가로 고기잡이를 하러 가자고 하면 두 말도 없이 낚싯대를 들고 따라가곤 했지요. 그날도 박첨지는 구미가 잘 맞는
몇몇 낚시꾼 친구들과 밤낚시를 하기로 단단히 약속을 내놓고는 날이 이슥해지자 슬며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에게 딱 들키고 말았지요. 아이고, 또 고깃잡이를 간단 말이에요. 박첨지가 장대 같은 긴 대나무 낚싯대를 들고 집을 나서자 아내가 뒤에서 궁시렁거렸습니다. 여보 마누라, 오늘은 내가 잉어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어올 터이니 그리 알구려. 박참지는 싱글싱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큰소리 땅땅치기는. 그렇게 낚시질 갈 시간 있으면 집신이라도 삼으면 좀 좋아. 인연의 팔자는 기구하기도 하지. 아내는 남편의 등 뒤에 대고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박첨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강가로 걸어갔지요. 한 손에는 긴 낚싯대를 들고 또 한 손에는 고기를 담아올 통을 들고 말입니다. 강둑에는 벌써 캄캄하게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코끝에 물큰 닿는 물비린내를 맡자 박첨지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어이, 어서 오게. 먼저 자리를 잡고 앉은 친구들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다가 반갑게 아는 체를 하였습니다. 제발 오늘은 잉어라도 몇 마리 낚았으면 좋겠구만. 박첨지는 낚싯바늘에 지렁이 미끼를 끼우며 중얼거렸어요.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라도 오늘은 부디 큰 고기 몇 마리쯤은 들고 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오늘따라 고기들은 입질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강둑에는 풀벌레 우는 소리만 가득하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총총 떠 있고 바람도 한결 차가워졌지요. 어이쿠, 이게 웬 떡이람? 잉어다, 잉어야. 저쪽에서 친구 하나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낚싯대를 들고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굉장한 놈이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어둠 속에서 뭔가 큼지막한 게 쑥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자백이만한 가물치가 잡혔네 그려. 그 친구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하지만 박첨지의 낚싯대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여보게, 난 이렇게 큰 놈을 잡았으니 그만 돌아가려네. 자네도 찬이슬 맞으며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어서 오게나. 큰 고기를 잡은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등짝으로 으슬으슬 한기가 몰려오고 바지가랑이가 축축하게 젖어들 것만 박첨지는 도무지 일어설 줄을 몰랐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뒷덜미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 박첨지는 엉겁결에 휙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자 무엇인가 커다랗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마치 박첨지를 덮칠 듯 쏜살같이 강둑을 가로질러 오는 게 보였지요. 저게 뭐지? 귀신인가? 도깨비인가? 박첨지는 갑자기 무섬증이 일어 벌벌 떨며 풀밭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달려오던 무엇인가가 물속으로 풍덩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물귀신이다. 박첨지는 낚싯대며 양동이를 몽땅 내던지고는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집으로 도망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 잉어는 몇 마리나 잡으셨수? 선잠을 자고 있던 마누라가 빈정대며 물었습니다. 여보, 글쎄, 내가 잉어를 대여섯 마리나 잡았는데 말이오. 갑자기 뒤에서 무엇이 나타나는 바람에 혼비백산하여 돌아오고 말았지 뭐요. 하지만 염려마오, 내일 밤에는 꼭 잡아올 터이니. 박첨지는 겸연쩍은 얼굴로 슬며시 이보자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누워서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시커멓고 커다란 게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박첨지는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서둘러 강으로 나가보았어요. 물 한 개가 곱게 피어오르는 강가에는 어젯밤 허둥지둥 내동댕이 치고 간 낚싯대와 양동이만 너부러져 있을 뿐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조심조심 그 근처를 살피던 박첨지의 눈이 대전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이건 호랑이 발자국 아닌가? 그렇다면 어젯밤에 물속으로 풍덩 빠진 게 호랑이였단 말인가? 박첨지는 흠칫 놀라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강물 위에는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웬 황소만한 물고기 한 마리가 둥둥 떠있는 게 보였어요. 아니, 저건 또 뭐람? 박첨지는 불이 나게 강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칡넝쿨을 엮어 혼자 쩔쩔매며 물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이렇게 큰 물고기는 난생 처음이다. 박첨지는 강바닥에 끌어올려 놓은 물고기를 보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물고기는 도대체 뭘 먹었는지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다니 횡재꾼. 입이 함지망만큼 벌어진 박첨지는 물고기를 뉘어놓고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을 팔아 쌀을 사다가 자식놈들 배불리 먹이고 나물을 사다가 아궁이 가득 장작불도 활활 태고 마누라랑 자식놈들 새 옷도 사줘야지. 아니 그런데 이게 뭐야? 신바람이 나서 물고기 배를 가르던 박첨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 뱃속에 작은 호랑이 한 마리가 떡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제야 알겠다. 어젯밤에 이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그만 실수로 쭈르르 물속에 빠진 거구나. 그걸 본 이 물고기가 호랑이를 통째로 꿀떡 삼켰다가 숨이 막혀 죽은 것이고. 뜻밖의 물고기도 잡고 호랑이도 잡은 박첨지는 좋아서 입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박첨지는 무거운 줄도 모르고 호랑이와 물고기를 이고 지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마누라. 박첨지는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니, 꼭두 새벽부터 어딜 갔다 오는 게요? 가마솥 가득 허여멀건 나물죽을 끓이던 아내는 퉁명스레 물었습니다. 그러다간 박첨지가 짊어지고 온 호랑이와 물고기를 보고는 펄쩍 뛰며 놀라 물었지요. 아니 여보, 그게 웬 호랑이예요? 게다가 그렇게 큰 물고기는 또 뭐고요? 내가 글쎄 어젯밤에 낚시질을 하는데 말이오. 박첨지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어젯밤의 일을 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언제 그렇게 구박을 했느냐는 듯
남편을 보며 살랑살랑 아양을 떨었어요. 아이고 서방님 정말 잘하셨어요. 서방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낚시꾼이 또 어디 있단 말이오. 물고기도 잡고 호랑이도 잡고. 암 그렇고 말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낚시질 하나는 정말 잘하지. 박첨지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서 이걸 장에 내다 팝시다. 박첨지와 아내는 서둘러 물고기와 호랑이를 둘러매고는 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바로 호랑이를 잡은 물고기란 말이오? 허 그거 참 신통하구먼. 장에 가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물고기를 한 토막씩 사가지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 또한 다른 호랑이보다 더 비싼 값에 팔렸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던 호랑이니 이건 필경 보통 호랑이가 아닐게요. 이 호랑이 고기를 먹으면 틀림없이 아들을 낳을게요. 입소문이 퍼지자 아낙네들이 너도나도 몰려와서 호랑이 고기를 사갔습니다. 호랑이 털이며 발톱은 부잣집 마나님이 사가고 의원들은 호랑이 수염이며 뼈를 몽땅 사갔지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구려. 아내는 수북이 쌓인 금돈, 은돈을 보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후 아내는 남편이 자나깨나 낚시질을 간다고 해도 군말 없이 보내주었어요. 행여나 또 고기도 잡고 호랑이도 잡아오지 않으려나 은근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한 여름밤의 꿈. 아주 오랜 옛날 그리스 아테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아테네의 아가씨들은 아버지가 골라주는 신랑감하고만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면 사형에 처해도 된다는 무서운 법까지 있었지요. 다행히 자기 딸을 사형시켜달라고 찾아온 아버지는 아직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그처럼 완고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지어스라는 노인이 자기 딸인 허미아를 사용시켜달라고 영주를 찾아온 것입니다. 허미아는 아버지가 골라준 아테네 귀족 디메트리어스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라이센더라는 젊은 청년과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 앞으로 끌려온 허미아는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라이센더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디미트리어스는 한때 제 친구인 헬레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헬레나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지어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영주인 테시어스는 허미아에게 나흘 동안 시간을 줄 테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나흘 뒤에도 허미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이센더는 허미아를 찾아와 밤에 몰래 도망가자고 말했어요. 허미아, 걱정 마세요. 우리가 가는 곳까지는 그 법이 미치지 못해요. 오늘 밤 국경 근처에 있는 숲에서 만나요. 허미아는 이 사실을 헬레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데메트리어스가 이 사실을 알면 허미아를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올지도 몰라. 헬레나는 디미트리어스를 찾아가 라이센더와 허미아가
도망갈 거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라이샌더와 허미야가 만나기로 한 숲에는 많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의 왕은 오베론이고 여왕은 티타니아였습니다. 오베론과 티타니아는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두 요정은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며 싸웠습니다. 라이샌더와 허미아가 만나기로 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침 오베론과 티타니아가 숲속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콧대 높은 티타니아, 나는 당신의 남편이며 주인이기도 한 사실을 잊었단 말이오. 언제쯤이면 당신의 못된 성격을 고치고 잘못을 빌겠소. 오베론, 당신이야말로 예의 없고 무례한 요정이에요. 앞으로 숲에서 당신과 절대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티타니아의 말에 오베론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난꾸러기 요정인 퍽을 불렀어요. 퍽, 지금 당장 비올라 꽃을 따와라. 그 꽃의 즙을 티타니아의 눈꺼풀에 발라주어야겠다. 티타니아가 잠에서 깨면 맨 처음 보는 것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것이 뭐든 말이다. 나에게 잘못을 빌 때까지 절대 마법을 풀어주지 않을 테다. 비올라 꽃은 큐피트가 쏜 화살이 잘못 떨어진 곳에서 자란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올라 꽃을 사랑의 꽃이라고 불렀어요. 요정 퍽이 꽃을 따라간 사이 디메트리어스와 헬레나가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헬레나, 더 이상 따라오지 마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헬레나의 예상과는 달리 디미트리어스가 허미아를 포기하지 않고 숲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헬레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지요. 디미트리어스, 예전에 저에게 했던 사랑의 맹세를 모두 잊으셨나요? 저는 언제나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디메트리어스는 헬레나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헬레나와 디메트리어스를 몰래 지켜본 오베로는 비올라 꽃을 구해온 요정 퍽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퍽, 조금 전에 한 아가씨가 사랑하던 젊은이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 젊은이를 찾아서 이 사랑의 묘약을 눈꺼풀에 발라주어라. 물론 젊은이가 잠에서 깰 때 제일 먼저 그 아가씨를 보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일쯤은 문제없어요. 퍽은 자신 있게 대답하고 날아갔습니다. 잠시 후 오베로는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가 쉬는 곳으로 몰래 숨어들었어요. 티타니아는 시녀 요정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베로는 티타니아에게 살며시 다가가 그녀의 눈꺼풀에 꽃즙을 떨어뜨렸습니다. 요정의 여왕이여, 이제 잠에서 깨어나면 그대는 사랑의 눈이 멀게 될 것이오. 그 대상이 누구든지 혹은 무엇이든지 말이오. 오베로는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무렵 라이샌더와 허미아는 숲속을 지나다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쉬어가려고 나무 아래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아, 오베론 왕이 말한 연인들이 저기 있구나. 요정 퍽은 두 사람을 디메트리어스와 헬레나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샌더의 눈꺼풀에 꽃즙을 떨어뜨렸지요. 그때 마침 디메트리어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숲속을 헤매던 헬레나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라이샌더와 허미잖아? 잠이 든 건가? 헬레나는 라이샌더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뜬 라이샌더는 제일 먼저 헬레나의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헬레나, 지금까지 당신의 아름다움을 몰라본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 나는 당신의 노예이며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하오. 헬레나는 라이샌더가 자기를 일부러 놀린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면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법에 걸린 라이샌더는 허미아를 내버려 두고 불이 났게 헬레나를 쫓아갔지요. 무서운 꿈 때문에 잠에서 깬 허미아는 자기가 혼자인 것을 알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라이샌더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허미아는 영문도 모른 채 라이샌더를 찾아 숲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한편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는 그때까지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어요. 요정 퍽은 이제나 저제나 티타니아가 잠을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잠든 티타니아의 옆에는 광대들이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중 한 어리광대는 지쳤는지 티타니아의 발치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 광대가 좋겠군. 퍽은 잠을 자고 있는 광대의 얼굴에 당나귀 탈을 푹 덮어 씌워놓았습니다. 깜짝 놀란 광대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우와, 괴물이다. 다른 광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서둘러 친구들을 쫓아가던 광대가 실수로 그만 티타니아의 손을 밟았습니다. 잠을 깬 티타니아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당나귀 탈을 쓴 광대였지요. 아, 당신은 정말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군요.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만져봐도 될까요? 티타니아는 당나귀 탈을 쓴 광대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요정의 왕 오베로는 퍽을 불러 자신이 시킨 일들을 확인했지요. 퍽은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허미아를 놓친 디미트리어스가 지친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오베로는 디미트리어스가 혼자인 것을 보고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요. 이런 사랑의 묘약을 다른 사람에게 떨어뜨렸구나. 퍽, 도대체 누구에게 떨어뜨린 거니? 저 분명한 사실은 저 사람은 아니란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오베로는 디미트리어스를 잠들게 하고 퍽을 시켜 헬레나를 그곳까지 데려오게 했습니다. 디미트리어스의 눈꺼풀에 꽃집을 발라두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디미트리어스, 일어나 보세요. 헬레나는 디미트리어스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을 깬 디미트리어스는 헬레나를 보고는 정신없이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했지요. 오, 헬레나, 여지껏 왜 당신의 아름다움을 몰라봤을까? 당신의 맑은 눈동자, 앵두 같은 입술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흔들어 놓는군요. 그때 마침 라이샌더도 헬레나를 뒤쫓아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두 남자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헬레나에게 사랑을 속삭이기 시작했지요. 이제는 두 사람이 짜고 저를 놀리는군요. 디미트리어스, 당신은 조금 전까지 저를 싫어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게는 당신뿐이요. 무슨 소리야. 헬레나,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라이샌더와 디미트리어스는 서로 헬레나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뜨거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 라이샌더, 여기 있었군요.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숲 저편에서 허미아가 라이샌더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라이샌더는 헬레나에게 마음을 빼앗겨 허미아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디미트리어스도 마찬가지였지요. 허미야, 두 사람을 시켜 버림받은 나를 놀리는 거지?
친구에게 정말 너무하는구나. 헬레나가 먼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헬레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조금 전까지 라이샌더는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했기에 그 마음이 바뀐 거지? 허미아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두 여자가 싸우는 사이 데메트리어스와 라이샌더는 헬레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 결투를 준비했지요. 잘못된 사랑의 묘약 때문에 네 사람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녀석의 실수로 일어난 소동을 좀 보아라. 오베로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퍽을 꾸짖었지요. 자,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시간이다. 저기 싸우는 두 남자에게 안개를 뿌려 귀를 잃게 만들거라. 그리고 모두 잠이 들면 라이샌더의 눈에 다시 꽃즙을 떨어뜨려 허미아를 보게 해라. 그러면 모든 싸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거야. 이번에는 실수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퍽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후에 오베로는 티타니아를 찾아갔습니다. 티타니아는 여전히 당나귀 탈을 쓴 광대에게 폭 빠져 있었지요. 티타니아, 요정의 여왕이 당나귀 따위를 사랑하다니 부끄럽지 않소? 오베로는 거만한 표정으로 티타니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티타니아가 조금은 기가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베론, 부탁이니 제 사랑을 비난하지 마세요. 더 이상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오베로는 기가 죽은 티타니아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 마법을 푸는 약즙을 발라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지요. 꿈을 꾼 듯 마법에서 깨어난 티타니아는 당나귀 탈을 뒤집어 쓴 광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티타니아는 광대를 멀찌감치 쫓아버리고 오베론과도 화해를 하였어요. 기분이 좋아진 오베론은 숲속에 들어온 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티타니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요정의 왕 오베론과 여왕 티타니아는 여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갔습니다. 퍽은 오베론 왕이 시킨 일을 실수 없이 잘 해내고 있었지요. 제일 먼저 허미아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허미아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라이샌더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라이샌더, 일어나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모두 꿈이었다고 말해주세요. 허미아의 목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라이샌더가 스르르 눈을 뜨고 허미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허미아를 향한 사랑도 제자리를 찾아왔지요. 잠시 후 헬레나와 디미트리어스도 차례로 깨어났습니다. 디미트리어스는 헬레나를 보자 다시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디미트리어스,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알았어요. 당신이 제게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헬레나는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했지요.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었나요? 허미아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가 모두 같은 꿈을 꾼 듯해. 라이샌더도 동감하듯 말했습니다. 그때 허미아의 아버지인 이지어스가 딸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왔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지어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헬레나를 사랑합니다. 디미트리어스가 헬레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지어스는 라이샌더와 허미아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요. 허미아가 사형당하기로 한 그날 라이샌더와 허미아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헬레나와 디미트리어스도 같은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요정의 왕 오베로는 껄껄 웃으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답니다. 오베로는 티타니아와 함께 큰 잔치를 벌여 그들을 축하해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끝없는 욕심. 어느 농부의 집 선반 위에 잘생긴 나무 껍질이 놓여 있었습니다. 농부는 나중에 장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 껍질을 말리는 중이었어요. 나무 껍질은 주인의 무관심 속에 오랫동안 방치된 채 그 자리에서 딱딱하게 굳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나무 껍질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장식용밖에 되지 않다니 참으로 따분하구나. 그렇다고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옳지, 조물주에게 찾아가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봐야겠다. 사람이 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테니 나도 쓸모가 생기겠지. 그럼 사람들도 내게 관심을 가질 테고 말이야. 그래서 나무 껍질은 조물주를 찾아갔습니다. 조물주는 이미 나무 껍질이 찾아온 까닭을 알고 있었으나 짐짓 모른 채 하며 말했지요. 내게 무슨 부탁이 있어 찾아온 것 같은데 어서 말을 해보거라. 나무 껍질은 기다렸다는 듯이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 종일 선반 위에 서 있기만 합니다.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저도 쓸모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요? 알았다. 내 소원대로 인간으로 만들어주마. 조물주는 망설이지 않고 나무 껍질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간이 된 나무 껍질은 예전과는 달리 바삐 움직이며 인간들처럼 생활했지요. 한데 그러다 보니 기쁨도 잠시, 늘 어떠한 걱정에 시달리고 몸도 쉽게 피로해져 일하는 것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 껍질은 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니 정말 피곤하구나. 인간들 중에서도 부자는 그토록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니 내가 부자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조물주께 찾아가 부자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나무 껍질은 다시 조물주를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좋아, 네 소원을 들어주지. 조물주가 선선히 소원을 들어주니 나무 껍질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나무 껍질은 많은 하인을 거느리며 편안한 생활을 하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새로운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부자는 몸은 편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다시 조물주를 찾아갔지요.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더군요. 조물주는 순순히 나무 껍질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이 되어 궁궐로 돌아온 나무 껍질은 이제 수많은 백성과 여러 부족을 거느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간은 왕 노릇에 재미도 느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세상에는 왕보다 더 위대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나무 껍질은 이번에는 왕보다 더 높은 신의 위치에 서고 싶은 욕망이 샘솟았습니다. 나무 껍질은 다시 조물주를 찾아갔어요. 저는 천재님 덕분에 나무 껍질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는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이냐? 제 마지막 소원이니 꼭 들어주십시오. 저는 천재님과 똑같은 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더 이상의 욕망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물주는 크게 노해 큰 소리로 나무 껍질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하찮은 나무 껍질 주제에 인간 최고 지위인 왕까지 올라갔으면 감지덕지하여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감히 내 자리까지 노려. 너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제대로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 순간 왕은 다시 나무 껍질로 변하고 말았어요. 결국 나무 껍질은 다시 농부의 집 선반 위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저고리도 없는 사람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쓴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었지요. 그것은 임금의 마음이 불행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저고리를 벗겨서 임금에게 입혀주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는 일쯤은 쉽지 않을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돈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할 테니까요. 그러나 생각처럼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근심 걱정이 있어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거지요. 결국 임금의 아들이 찾아낸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신하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농부의 저고리를 사러 갔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저고리를 팔 수 없었지요. 저고리조차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게 되면 또 다른 것을 바라면서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